실은 코나시를 섞어서 검정색과 베이지색을 섞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은요, 8mm예요. 8호가 아니고 8mm. 그러면 8호 바늘이 5mm거든요. 근데 얘는 8mm로 뜰 겁니다. 8mm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을 11코를 뜨겠습니다. 고리를 잡아서 고리를 하나 만드시고 11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0코로만 무늬를 뜰 거고요. 한 코는 기둥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떠주시고, 코를, 첫 코를 잘못 찾으시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표시링으로 표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코 머리에 표시링을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첫 코는 짧은뜨기를 뜨시고요. 여기 사선으로 지금 있는 여기 이 실에 바늘을 넣어서 두 번째 짧은뜨기를 이렇게 실을 좀 당겨서 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세로 실에 바늘을 넣고 다음 코에 넣어서 실을 빼오고 세 코를 같이 빼시면 됩니다. 바늘을 여기 세로 실에 넣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온 다음에 이 실을 좀 여유 있게 빼셔야 돼요. 세 줄을 같이 한꺼번에 빼시면 됩니다. 바늘을 넣고 다음 코에 넣어서 실을 빼온 다음에 한꺼번에 10코를 뜨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여기 실에 바늘을 넣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빼온 다음에 실을 좀 여유 있게 당겨 주시고 세 줄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 그러면 헤링본 앞뜨기 겉뜨기가 한단 떠졌습니다. 이제 사슬 하나를 하시고 편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안에서 떠줄 건데요. 거꾸로 이렇게 뜨실 거예요. 지금 여기 짧은뜨기 첫코 보이시죠? 거기에 바늘을 넣고 이 밑에 여기 지금 밑에도 이렇게 V자 보이시죠? 그 밑에 여기 밑에 요 밑에 선까지 바늘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늘을 끌어와서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첫 코에는 뭐 항상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줄에 바늘 넣고 여기 두 번째 코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여기 사선 밑으로 바늘이 나오게 꽂으신 다음에 실을 걸고 빼와서 길게 실을 빼시고 한꺼번에 여기에 바늘을 넣고 다음 코 바늘을 꽂아서 이 밑에 실까지 꽂아서 실을 걸고 빼온 다음에 길게 당겨서 한꺼번에 실에 바늘을 걸고 다음 코 밑에까지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끌어온 다음에 좀 길게 당겨서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바늘을 넣고 다음 코에 밑에 이실 밑으로 바늘이 나와야 돼요. 한꺼번에 실을 걸고 다음 코에 바늘이 이 위로 나오면 헤링본 무늬가 약간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 밑에까지 잘 넣어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빼시고, 바늘을 걸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쭉 빼서 한꺼번에 빼주시고, 바늘을 걸고, 다음 코에 실을 빼와서, 한꺼번에 바늘을 넣고, 마지막, 지금 마지막 코는 여기예요. V자 여기. 마지막 코 여기 넣으셔서 실을 빼오고 한꺼번에. 그럼 헤링본 무늬 한 단이 떠졌습니다. 사슬 한코 하시고 이번에는 편물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실이 뒤로 가도록 첫 코에 여기서 바늘을 이렇게 집어 넣을 때도 이 머리만 집어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그 밑에 V 밑에 실까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하시고 실에 바늘을 걸어서 다음 코. 또 실을 걸어서 바늘을. 겉에서 하는 건 그래도 좀 쉽죠? 지금 보시면 요거와 요거가 이거는 밑에 여기 지금 실 빠져나온 곳이 틀리죠. 이거 위로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바늘이 밑에 보시면 여기 사선 실이 보이죠. 앞에서 찔렀을 때 이렇게 그 사선 실까지 밑에까지 바늘이 통과돼서 실을 빼와야 되는데 얘는 그실 위로 바늘이 통과됐죠. 이렇게 실을 넣으시면 이 헤링본 이 길이가 좀 짧아져요. 그래서 그 사선 밑으로까지 바늘을 넣어주셔야 돼요. 실 걸고 요 머리만이 아니라 머리 밑에 이 지금 이 짧은뜨기 머리 밑에 여기 실 보이시죠? 뒤에 보시면 요게 짧은뜨기 머리고요. 두 줄. 요두줄 밑에 여기 뒤에 지금 실 하나 보이시죠? 여기 검정색 실 바늘이 곧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좀 유의해서 떠주시면 더 예쁜 헤링본 무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는 그래도 쉬워요. 근데 헤링본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몇번 해보면 쉽거든요. 좀 자세가 이렇게 익숙치가 않아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지금 헤링본 겉에서 뜨는 게한단 떠졌습니다. 이제 뒤에서 떠야 되는데 사슬 하나 하시고요. 이번에는 편물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실이 앞쪽에 있도록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여기 지금 첫 코, 머리 밑에 사선이 밑으로 바늘을 넣어주셔서 실을 끌어와서 짧은뜨기 하나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에 바늘 넣어주시고 두 번째 코. 여기 사선 밑에까지 실을 끌어와서 한꺼번에 바늘을 넣고 다음 코에 한꺼번에 이제 뒤에서 하는 것도 몇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실을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 빼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당겨서 한꺼번에 빼주십니다. 바늘 걸고 다음 코에 여기 아니고 여기 실끌어와서 빼주시고. 바늘을 넣으시고 다음 코에 걸어서 다음 코에 사슬 하나 하시고 이번에는 편물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실이 뒤로 가도록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헤링본 무늬가 두 무늬가 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11무늬를 떠서 오겠습니다. 이게 한 무늬, 두 무늬 쭉 11무늬까지 떠서 바닥을 떠서 오겠습니다. 네, 헤링본 무늬를 12무늬 떴습니다. 11무늬 하니까 25cm 나오더라고요. 12무늬를 하니까 28cm가 나왔습니다. 좀 작게 하실 분은 11무늬, 그래도 한 28cm 정도 되게 뜨실 분들은 12무늬를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무늬를 떴습니다. 이제 가방 바닥이 다 되었고요. 이제 몸통을 올라갈 건데 이렇게 헤링본 겉뜨기로 쭉한 바퀴를 떠줄 거예요. 사슬 한코 해주시고 헤링본 겉에서 뜨는 헤링본 무늬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10코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코를 뜨고 10코를 뜨고 옆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보시면 여기 구멍, 여기, 여기, 여기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단마다 구멍이 있거든요. 실 한번 걸으시고 여기 구멍 보이시죠? 구멍에 넣어서 실을 걸어서 여기 넣어서 떠주시고 이렇게 쭉 사면을 사방을 다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 늘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코마다 헤링본 무늬를 겉면 겉뜨기를 뜨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짜용뜨기를 뜨면 모서리에 두 코나 세 코를 넣어서 늘려주는데 헤링본 무늬는 늘리지 않겠습니다. 코마다 쭉
쭉 넣어서 사면을 다 떠서 여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반대편은 여기 사선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꽂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꽂아서 떠주시고 여기 지금 해림봉문이 두 줄이 있죠? 여기 사이에 꽂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줄 사이에 여기까지 떠주고 여기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요. 이제 안쪽에서 뜨는 헤링본뜨기를 하면 됩니다. 사슬 하나 하시고 편물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뒤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표시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에 항상 헷갈리니까 표시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코에 항상 표시핀 걸고 실 걸고 두 번째 코 사선 밑으로 바늘을 꽂으셔야 돼요. 당겨서 한꺼번에 실 넣고 코, 다음 코, 실, 여기 사선. 그러면 보시면 실이 세 가닥, 하나, 둘, 세 가닥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꽂으셔서 실을 끌어와서 실 넣으시고, 다음 코, 이렇게 한 바퀴를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마다 한 코씩 떠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짠.
이제 몸통이 올라가고 있죠. 한 바퀴 떠서 오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여기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요 표시핀은 옆으로 한 칸을 이동해 주시고, 빼뜨기 할 때도 실을 걸어서, 아까 표시핀이 껴 있었던 곳에 넣고, 빼뜨기. 한꺼번에 빼서 빼뜨기. 그러면 이제 한 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겉뜨기 겉면에서 또 떠야 되니까 사슬을 하나 하시고요. 편물을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 하시고 초코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겉면에서 1인분 무늬를 뜨시면 돼요. 이쪽 겉면에서 헤링본 스티치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지핀을 옮겨뒀던 코까지 왔어요. 여기가 마지막 코거든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고, 마지막 코까지 뜨고, 여기가 첫 코예요. 여기에 빼뜨기 할 건데, 이 표시핀은 옆으로 옮겨줘서 다음 단의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빼뜨기로가 첫 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면 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또 안쪽에서 뜨는 편물은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서 실이 앞쪽으로 오도록 돌려주시고, 첫코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네, 첫코는 꼭 표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 걸어서 계속 반복이에요. 겉에서 안에서 이렇게 한 단씩 떠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몸통을 뜨고 있으니까 원하는 높이까지 뜨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떠서 몸통을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앞뒤, 겉쪽, 안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한 단씩 떠주시면 됩니다. 꼭 표시핀 하고 가세요. 여기서 잘 헷갈리니까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몸통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헤링본 무늬가 8단을 위로 떴고요. 센치를 재보니까 18cm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뜨고 이제 가방 손잡이를 만들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서는 머리에 이제 빼뜨기를 쭉 해줄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를 쭉한단 빼뜨기를 돌려서 이렇게 빼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겠습니다.
빼뜨기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네, 빼뜨기 한 바퀴를 돌려줬고요. 첫 코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총 66코고요. 지금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손잡이 부분은 14코, 양쪽은 19코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핀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를 한 단 떠줄 건데요. 기둥 사슬코 하나 올리시고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빼뜨기를 하고 나서 요 윗부분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그 여기가 빼뜨기한 자리고요. 빼뜨기한 거 위쪽으로 이렇게 V 머리가 보여요. 여기 지금 실이 이래서 그런데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쭉 돌려서 한 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위로 이렇게 머리가 보이거든요. 짧은뜨기를 떠주고 여기 표시하는데 손잡이 부분 만들 때 표시 한 부분 전까지 뜨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뜨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표시 한 대까지 뜨겠습니다. 표시 한 대까지 뜨면 여기 표시한 부분에서 시작할 거니까 요 사이 코가 12코예요. 표시 한 대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여기서 사슬을 할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 정도 코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15코를 하고요. 표시한 곳에서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반대쪽까지 짧은뜨기를 떠서 가겠습니다. 빼뜨기 한 거 위로 짧은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빼뜨기한 코고요. 위로 보면 이렇게 지금 V자 거꾸로 보이죠? 여기에 빼뜨기, 저 짧은뜨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빼뜨기 위로 보면 이렇게 표시한 데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데까지 떠서 아까 사슬 손잡이를 15코 했죠? 여기도 15코를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15코. 그리고 핀 표시한 데서 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첫 코에 빼뜨기 한 단을 떴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손잡이 한 단을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쭉 해와서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제 요 뒤에 줄만 잡아서 이랑 빼뜨기로 쭉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8mm로 떴는데 6mm 바늘로 바꿨습니다. 좀 쫀쫀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 해서 쭉 벌어지지 않도록 빼뜨기로 쭉 떠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빼뜨기를 하시고 손잡이 부분은 손잡이 전체를 감싸서 짧은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의 개수는 15개지만 이렇게 촘촘히 좀 두께가 촘촘하게 감춰질 수 있도록 더 하셔도 돼요. 지금 셋, 네 개, 다섯. 요 실을 좀 여유 있게 끌어오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를 했고요. 실을 충분히 여유 있게 18, 19, 20, 21, 22, 23. 지금 23코를 했거든요. 이렇게. 23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랑 빼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6mm로 바꾼 다음에 빼뜨기를 쭉한 다음에 여기 핸들은 전체를 감싸서 짧은뜨기를 23코를 해줬어요. 똑같이 빼뜨기를 하시고 감싸면서 짧은뜨기를 23코 해주고 빼뜨기 해서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가방은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시작 코가 예쁘지가 않잖아요. 시작한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돗바늘로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은 좀 길게 빼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실을 좀 길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끊으시고 돗바늘로 바늘에 끼워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코 건너서 앞에 바늘을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나온 대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다는 다 끝났고요. 여기 좀안 예쁜 부분을 좀 손을 봐주려고 하는데요. 이 실을 이렇게 좀 밑으로 빼서 이렇게 빼고 이쯤에서 여기서 바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까지는 좀 실을 안 보이게 이렇게 밑으로 실을 좀 빼주겠습니다. 빼고 실이 이제 바늘이 여기서 바늘을 빼서 헤링본 무늬를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꽂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바늘이 또 일로 나와서 이제 바늘이 또 이번엔 여기로 여기를 이렇게 한줄 해줄 거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요렇게 여기서 여기 바늘을 여기서 이렇게 빼서 그냥 임의적으로 무늬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요 부분이 너무 표가 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감춰 주려고 하는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해주는 게좀 뭔가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별 차이 없나요? 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만 정리해주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또 롱핸드 다실 분들은 여기 뭐 오링이나 아니면 또 우라를 하셔도 되고 우라 하시면서 여기 똑딱이 장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라 하면서 D링을 다셔서 롱핸드 끈을 다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도 예쁘게 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